영어 성경과 함께하는 한글 성서 낭독 764번째 시간 시편 84편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7절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이다.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85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2절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3절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4절 우리 구원의 하나님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6절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7절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8절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9절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10절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렇게 오늘 우리는 20개 의절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20개 의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ay for Ukraine. Thank you.